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마지막 문장. 마지막 문장, 우리하고는 상관없지만 하나만 설명할게요. worse. 자, 형용사편에서 배웠어. worse라는 것은 worse나 near나 opposite, like는 품사가 뭐다? 전치사다. 전치사인데 뭐처럼 쓴다? 형용사처럼. 전치사, 아, 형용사인데 뭐처럼? 전치사처럼 쓴다. 알겠지? 니네 말 듣다가 내가 어떻게 혼동했어. 형용사인데 품사가 뭐처럼? 전치사. 전치사는 뒤에 뭐 나와야 돼요? 명사 나와야 되죠. 알겠죠? 원래 이 문장이야. This book is worse 하면 worse는 형용사야. 뭐라고요? 형용사. of부터 명사까지. 이렇게 하면 worse는 worse가 아니고요. worse 하면 형용사야. 형용사. 근데 worse는 품사가 뭐라겠어? 전치사라 했죠. 전치사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명사. while이 명사야. for a while. 잠시 동안 하죠. for a while. 어 다음에 while 나왔죠. while은 품사 뭐라고? 명사. 그러면 그것은 가치가 있다. 그것이 뭐야? 이시 없어요. 그래서 to read. to 부정사에 이건 가짜 주어, 이게 진짜 주어야. 이 책을 읽는 것은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또 이 책은 가치가 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 to 부정사 안 쓰고 뭘 썼다? 동명사. 이해되니? 대 여기까지? 근데 투부정사의 목적어는 주어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어로 갔어요. This book is worthwhile. 그다음에 to read나 reading만 남는 거야. 됐어요? 자, 그래서 야, 이 문장인데 자, this book is this book is worth 뭡니까? reading 아니라 to read가 남았죠. 이렇게. 그러니 안 그러니? 그런데 여기 worthwhile를 여기다 빼는 거예요. while를 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은 전치사처럼 이게 뭡니까? 전치사인데 뭐처럼 쓴 거야? 자,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가 명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뭐처럼 쓰는 거야? 아, 형용사인데 원래 품사가 뭐라고? 형용사인데 뭐처럼 썼다? 전치사처럼 썼다. 알겠죠? 그래서 worse. 여기가 품사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reading 이렇게 전치사처럼 썼다 이거죠. 이해됐어요? 자, 근데 이 문장 그냥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건 봐봐. 왜 이 문장이 틀리냐면 reading this book이 이거지. reading this book is worse만 나왔어요. worse. 됐어요? 그럼 뒤에가 이게 전치사인데 뒤에 뭐가 없어? 명사가 없잖아. 그러니까 틀렸다는 거야. 알겠어요? 물론 사전에서 이 형태를 조금 맞았다는 것도 있는데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 관연 또 경찰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알겠지? 영작하세요. 알겠지? 영작하세요부터 하자. 다시 하자. The book is worth는 형용사니까 알겠지? 자, 이것도 it is worthwhile. 전치사도 하고 명사. 이게 가짜 주어, 진짜 주어. 알겠죠? 두 개 다. 자, 이건 문장은 왜 나왔냐? 이게 목적어가 동사의 목적어는 주어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나온 거야. Book is worthwhile to read 아니면 reading.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 while를 빼버리니까 이 문장이 되는 거고. 알겠죠? while를 빼니까 단, 자, 이렇게 문장이 갔으면 이게 가짜 주어고 이게 진짜 주어인데 reading this book worth가 지금 전치사람 뒤에 목적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틀린 문장이었다고. 이해됐어? 다음에 worse, near, opposite, like는 품사가 뭐다? 전치사. 알겠어요? 전치사 쓰이는 뭐다? 형용사. 됐죠? 그래서 항상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 명사가 나와야 된다. 여기 지금 명사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여기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여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while 명사. 이거 worse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여기는? 나왔지. 여기는 worse라는 건 뭐야? 품사가 전치사가 아니고 형용사. 알겠어요? worse가 품사가 뭐라고? 전치사. 처럼 쓰이는 형용사. 그러니까 형용사는 없애버려. 알겠지? 대답을 안 하네. 이해 되니? 이해 돼? 마지막인데 산뜻하게 웃고 가자고. 자, 우리가 how, ever 배웠어요. how, ever는 복합관계 대명사다. 그죠? 아, 복합관계 부사. 부사, 미안합니다. 복합관계 부사니까 무슨 역할? 부사 역할. 여기까지 부사야. 이럴지라도. 자, 그것은
It is worth visiting them. 자, it is 뭡니까? 그들을 방문할 가치가 있다 이거죠? 이렇게. 자, 봅시다. 이 문장에서 주어는 뭘까? 이거 to your imagination을 빼놓은 거니까 contemporary art exhibition, 현대 미술 전시회는 이게 주어예요. 동사는 might sometimes seem, seem이 동사죠. seem은 몇 형식 동사? 2형식. 현대 미술 전시회는 보일 것이다. 어떻게? 무관하게 보일 것이다. 이게 보호잖아요. 누구에게? 당신의 상상력에. 현대 미술 전시회가 당신이 생각하기에 무관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여기 그것은 뭐야? 그렇지, 전시회. 받은 게 가짜 주어가 필요 없죠. 이건 지시대명사예요. 뭐라고요? 지시대명. 미술 전시회는 worth visiting them. 방문할 가치가 있다. worth가 지금 뭐처럼 썼어요? 전치사처럼 썼으니까 뒤에 명사 나왔죠? 이해됐어요? 선생님, 왜 뒤에 이건 투부정사 동명사 없습니까? 이 지랄하지 말겠지? 왜? 이것은 가주 진주어가 아니라 뭐라고? 지시대명사니까. 이해됐죠?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우리가 도치 문장까지 봤어요. How나 however는 형용사나 부사를 끌고 온다는 겁니다. 알겠지? 장시간 동안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문법의 편을 보시고 항상 뛰어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소처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게 우리의 성공의 발자취다. 알겠죠? 그렇게 봐왔어요. 그렇게. 노량진에서 10년, 막 7년, 8년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 욕심이 너무 많아. 내 역량은 이거였는데 막 뛰어넘으려고 하니까 많이 공부하고 처음에만 의욕이 높았죠. 그리고 평균 점수가 낮은 점수를 얻어요. 다음에 또 합니다. 아, 연습했으니까.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연습할 때 잘해야 돼. 첫 회 점수가 안 나온 적, 첫 회 점수에서 그 다음 점수 나올 것 같죠? 잘 안 나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주요 과목에 어떻게 기본을 누가 더 잘 닦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두 과목만 하고 시작하자는 거야. 왜? 잘 생각해봐. 대학교의 결정은 중3 때까지 결정이 돼요. 봤지? 여러분들 커왔으니까 중3 때까지 누가 선행, 선행이요? 선행하지 마라, 하지 마라. 뭐 국회의원들도 한데 그 사람들, 양반들, 자기 자제분들은 다 해요. 중3 때까지 국영수, 솔직하게 전교등수 필요 없어요. 국영수가 우리 학교 1등이다, 내가. 그럼 고등학교 때 좋은 대학교 갑니까, 못 갑니까? 가죠. 국영수가 1등이야. 월등하게 1등이야. 그러면 고등학교 때 시간이 훨씬 많이 남거든. 여러분이 주요 과목 한 두 과목 정도만 제대로 잡아놓고 항상 이건 자신 있어 하면 나머지는 암기면요. 암기 과목들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알겠지? 어떤 걸 주요 과목으로 선택하고 내가 비중성이, 내가 원하는 공부에서 비중성이 높은 것을 먼저 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공부를 못하신 분들은 제 커리큘럼대로 분명히 따라오셔야 돼. 하나, 그래머 할 때 그래머 동영상 편마다 해놨기 때문에 모르면 또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찾아보고 그렇게 만들어서 10분용으로 이렇게 계속 잘라놨기 때문에 찾아보기가 편할 거야. 잘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구문, 구문은 이해해요. 구문을 여러 번 보려고 하지 마시고 구문은 아 이렇게 문장이 형성됐구나만 문법이 이렇게 적용되는 것만 아시면 끝나는 거야. 구문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리딩 편이 들어가요. 단 여기서 내가 공부할 때 방법을 말해준다면 문법을 할 때 2000 단어, 구문할 때 다시 2000 단어 복습. 이제 새롭게 석 달째니까 리딩을 할 때 새로운 단어 2000 단어가 생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전 문법이 그 다음 넉 달째 이때 2000 단어 복습. 그 다음에 새로운 단어 또 2000 단어가 생겨서 최소한 6000에서 7000 단어가 생기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계속적으로 쉬운 리딩이 필요하다. 계속 읽어줘야 돼, 리딩 책을. 그래야지 스피드가 붙는 거야. 우리 공무원 시험은 20분 안에 20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른 과목을 빨리 풀고요. 35분에서 40분을 남겨놓고 영어를 풀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물론 그것도 전략이면 전략인데 어떻게 해요? 20분 안에 다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스피드가 빨라져야 돼요. 단어도 중요하지만 계속적으로 그래머를 바탕으로 리딩을 하시라. 쉬운 리딩부터 하겠죠. 한 지문에 내가 모르는 단어가
다섯 개 이상 나온다. 그러면 내 책 아니라고 버려버리세요. 제일 중요한 건 세 단어, 세 단어 이상 나오지 않는 책이 가장 내 책에 적합한 책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책을 계속 읽으세요. 또 있고, 또 있고, 새로운 책 있고, 새로운 책 있고, 그러면서 단계를 높여가면 내 커리큘럼 따라오는 데는 그냥 지장이 없을 것이다. 꼭 리딩의 포커스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래머를 하는 이유도 다 읽으려고 하는 거니까. 다시 말하자면, 읽는다는 것은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저자와 나와의 대화를 하는 거야. 대화를 해야 돼, 대화. 책하고 대화를 해야지만 회화가 붙는 거야. 그러면 어느 순간 읽는 게 내 귀로 들려요. 내가 읽는 게 해석이 아니고 머리로 들어가 버린 순간 스피드는 느려지는 거고, 내가 읽는 글이 내 귀로 들어왔을 때 드디어 이제 회화가 되는 거야. 그럼 말할 수 있어요. 말하는 순간 써버리는 거야. 이면 영어 끝나는 거야. 여러분이 공무원이 돼도 어떻게 돼? 이러면 또 써먹거든. 근데 머리로 단순히 단어 몇 단어 해가지고 연상암기법 뭐 이런 걸 써가지고 이상하게 발음 이상하게 해가지고 암기했던 몇 단어들, 이건 바로 잊어먹는 거야. 왜? 리딩이 안 돼요. 단어만 찍고 넘어가. 아, 이거 같아. 물론 그것도 시험의 스킬입니다. 자기의 복이고 스킬인데, 되도록이면 공부를 할 때 제대로 하시라. 정법으로.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서 새로운 수업 수능형 독해편에서 여러분의 독해 능력의 증진과 그 다음에 문법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총 19편으로 만들어졌으니까 20일이 채 안 걸려요. 하루에 5문제씩 쭉쭉 리딩을 해나갈 겁니다. 알겠죠?